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오늘도 공부한 분이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네, 쭉 보면 공부한 분 아닌 애도 있긴 한데요. 오늘은 좀 세일해서 저렴하게 올려봅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얘는 다이가 아니고 우리 매장에 한쪽에 있는 다이에다가 다이가 부족해서 여기다 진열했어요. 이렇게 잘안 보여서 하나하나는 잘 보이니까 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은 가로가 15, 높이가 12.5, 15,000원짜리입니다. 얘는요, 이 공방분인데요. 이 작업 과정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주물럭분 비싸죠? 근데 엄청 잘 만들어졌어요. 화분도 어느 거 심어도 잘 어울릴 정도로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어 오늘은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국내분 신상들이 많아요. 신상들 네 전에 못 봤던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게 다 틀려요. 무늬가 네 요렇게 된 무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무늬도 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무늬가 전부 다 틀려서 네 각자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요. 네 무늬도 거의 달라요. 그래서 얘는 손이 많은 저기 화분이라 좀 단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단가치고는 쌉니다. 자 가로가 15, 높이가 12.5, 15,000원짜리입니다. 엄청 튼튼하고 네,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2번. 2번도 공방분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14, 14,000원짜리입니다. 얘도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좀 농분이죠? 네, 좀 올라가서 사각이고요. 네, 아주 검정 색깔을 다육이를 심어놨더니 너무 멋지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얘가 크기도 괜찮고, 네. 잘 만들어져서 튼튼합니다. 네. 좀 무게감이 있다고나 할까? 네, 들면. 이렇게 해서, 네. 색깔은, 거의 비슷하고요. 꽃무늬만 달라요.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그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네. 색깔이 네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14, 14,000원입니다. 공방분이라 가격대가 있어요. 자, 얘도 3번입니다. 3번도 공방분. 네, 저 계속 갑니다. 자, 가로가 12, 높이가 14.5, 14,000원짜리입니다. 얘는 무늬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리고 뒤에, 네. 이렇게. 네, 옆에 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네, 이렇게. 뒤에는 살색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무늬만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똑같은 아이도 있죠.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무늬가. 이렇게. 저 뒤에도 무늬가 조금씩 달라요. 네, 꽃무늬가 있어서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네, 자. 3번 가로가 12, 높이가 14.5, 1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하고 똑같은데요. 얘는 좀 작은 분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5, 두 개에 15,000원짜리입니다. 얘는 가격을 다운해서 제가 네, 이거 적어놨어요. 두 개에 15,000원. 원래 15,000원 더 하는데요. 자, 이렇게 얘도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화분이 이렇게 네, 테두리도 이런 식으로 네, 꽃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주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틀려요. 이렇게 모양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네, 이렇게 네, 위에다 진열하고 남은 걸 밑에다 진열해서 아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죠. 이쁘죠? 자, 4번에 두 개에 15,000원입니다. 자, 5번. 5번에 전에 많이 보셨던 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7. 작년에 팔고 올해 처음 판것 같습니다. 얘는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농분입니다. 동그랗고요. 저렴하거든요. 가격이 5,000원이라. 네. 이렇게. 네.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색깔 지정 안 됩니다. 네. 색깔 지정하니까 제가 색깔을 어느 색깔을 쓸지 몰라서 고르기도 힘들고 색깔이 빠지는 없는데 또그 색깔 주라고 하면 힘듭니다. 네, 랜덤으로 드릴게요. 자, 5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7, 5,000원짜리입니다. 자, 5번. 다음 6번입니다. 공방분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 산분밖에 없어요. 자,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입니다. 얘도 농부녀가지고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네, 뺑 둘러서, 이렇게. 좀, 옆에가 좀 나온 애도 있고, 좀 반듯한 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여기 옆에가 좀 나왔어요, 얘는. 근데 얘는 또 반듯하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무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분홍색 있고, 보라색 있고, 네, 좀 이렇게 찐분홍, 네, 찐분홍, 옅은 분홍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무늬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세 가지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무늬가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무늬 찾기. 네, 이렇게 네, 무늬가 조금씩 다르죠? 네, 거의 비슷비슷한데. 무늬가 얘하고 얘하고 똑같, 틀리죠? 네, 거의 비슷비슷해도 찾아보세요. 어디가 틀린지. 거의 비슷합니다. 자, 6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000원짜리입니다. 자, 7번. 7번도 공방분이죠? 네,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짜리입니다. 얘도, 참 그라데이션으로 무늬가 멋지게 들어가서 있는데요. 앞에만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 옆에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요렇게, 네. 자, 무늬는 이렇게 다 조금씩 틀리는데요. 네, 요렇게. 8,000원. 네. 진열하기 좋고, 좀 농분입니다. 네. 자, 7번에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입니다. 7번,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도 7번하고 똑같은데 그림만 다른 것 같아요. 자, 가로 8.5, 높이가 11.5, 8,000원입니다. 네, 8번도 그림만 좀씩 이 생김새는 7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얀색이고요. 얘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모양이 색깔이 똑같은데 얘는 좀 주황색 톤 들어갔고 밑에가 얘는 하늘색 톤 들어갔습니다. 파란색이. 네, 그래서 조금 틀리고요. 두 가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늬만 틀려요.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가서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꽃무늬가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아우,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고, 이렇게 무늬가 하얀이 깔끔한 이쁩니다. 얘는, 하얀색들은 어느 다육을 다 심어도 잘 어울리는 화분이죠. 네. 자. 8번에 가로가 8.5, 높이가 11.5, 8,000원입니다. 천천히 갈게요. 오늘은 가짓수가 19번밖에 없어서 제가 천천히 갑니다. 얘는 가성비 죽입니다. 엄청 크고요. 자, 가로가 13.5, 높이가 18, 12,000원짜리입니다. 다리도 멋지게 생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네, 넓어요. 크고, 넓고, 네, 싸고. 그 다음에 색깔은 이 색깔, 그 다음에 이 색깔, 이 색깔. 몇개안 되고 이 색이 많습니다. 이 색이 많고, 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이 색은 두 개. 이 색은 또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색만 많네요. 색깔이. 네. 한 박스밖에 안 들어와서 한 박스가 몇개안 됩니다. 또 팔아보고 많이 팔리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가성비 좋으니까요. 9번, 가로가 13.5, 높이가 18, 12,000원짜리였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제가 할인을 많이 해놨어요. 거의 얘는 한 3만원짜리거든요. 제가 4천원 할인해서 26,000원만 찍어놨어요. 얘는 네, 여러분들 저렴하게 가져가시라고 공방분이고 해바라기가 그려졌습니다. 얘는 다른 꽃 같아요. 얘는 다른 꽃. 네, 이렇게
해바라기 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10번에 가로가 12, 높이가 15.5, 26,000원인데요. 이 바탕이 하늘색이 있는 것이 있고 분홍색이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색깔은 무늬는 다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물구멍도 엄청 크고 좋습니다. 큰 대신 이렇게 자, 이 색깔 무늬 그다음에 하늘색하고 있는데 하늘색하고 또 이는 아이보리색 비슷하나? 네. 하늘색보다 조금 옅은 색이 또 하나 있는데 저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색깔이 꽃무늬가 참 화려하고 이뻐요. 이렇게 요렇게 꽃무늬가 요렇게 다 공방분이라 꽃무늬는 다 달라요. 얘도 해바라기고 네, 이거 진열하고 남은 애들은 바닥에가 있어서 제가 꽃무늬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자, 이렇게 자, 10번 가로가 12, 높이가 15.5, 26,000원짜리입니다. 참, 11번은 가성비 좋고, 대따 크고, 네, 좀 무게감이 있는 화분. 이 화분은 많이 보셨죠? 네, 가로가 19, 높이가 12.5, 12,000원입니다. 11번이죠? 얘는 엄청 크고, 19cm나 돼서, 네, 창도 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잘 만들어졌어요. 튼튼하게. 다리도. 네, 좀, 높이감이 있어서 좋고, 얼굴도 커서 좋습니다. 네, 얘는 여섯 가지 색깔 있어요. 자, 파란, 녹색, 하늘색,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흰색, 고동색.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1번. 가로가 19, 높이가 122,000원짜리입니다. 얘도 개수는 몇개안 됩니다. 커서 한 박스가 몇개안 되더라고요. 자, 11번이었습니다. 다음 12번은 공방분입니다. 또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짜리입니다. 얘도 또 농분인데요. 이렇게 정사각 네, 살짝 마른 멍골로 생겼고 네, 구멍도 크고 우리나라 거는 구멍이 크죠? 네, 물구멍이.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사각 농분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무늬는 거의 틀린데요. 네. 이렇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얘는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자, 12번 가로가 10, 높이가 14만원짜리입니다. 공방분입니다. 다음 주물럿분. 자, 얘는 가로가 11, 높이가 8, 5천원짜리입니다. 얘가 참잘 나갈 것 같아요. 이거 5천원짜리인데 엄청 네.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쁘게 이쁘게. 네.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색깔, 파란색도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네.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옆으로 이그러진 애들도 있고, 모양이, 네. 잘 만든, 이쁘게 만든 것 같아요. 좀 옆으로 이그러졌어도 이쁘죠? 이렇게. 자. 네. 13번. 가로가 11. 네. 높이가 8. 5,000원짜리입니다. 네. 자. 14번도 온가에 뺍니다. 14번은 4개에 10,000원짜리인데 5개에 10,000원. 네, 그래도 또싼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거 콩분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콩분은 이합장구보다 훨 귀엽고 이쁘게 만들어졌어. 봐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고르게 됩니다. 색깔 선택 안 돼요. 자. 얘는 색깔 선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네. 자,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14번에 가로가 6, 높이가 7.5. 네. 5개에 10,000원입니다. 콩분보다 살짝 클랑가 6cm니까 좀 괜찮아요. 네. 자, 15번입니다. 15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짜리입니다. 전에도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거는 참더 이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쁜 게. 색깔도 그렇고. 네.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쭉 보세요. 흰색도 있고, 이것도 색깔 선택 안 됩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자. 15번 보셨죠? 자, 가로가 9.5, 높이가 9.5, 4,000원씩입니다. 자, 가성비 죽이고, 싼 화분들 있습니다. 가로가 17.5, 세로가 9, 높이가 7cm입니다. 4,000원짜리입니다.
얘는 7가지 색깔이 있고요. 자, 노란 색깔. 네. 얘는 루톱스나 모둠이나 네, 모든 거 심어도 바이솔이나 다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하늘색. 그다음에 빨간색, 연두색, 흰색. 그다음에 이거는 녹색. 네, 이렇게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요, 색깔을 말하면 그 색만 말씀하세요. 다른 색깔을 말하지 말고. 파란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파란색 하면 어떤 분은 녹색을 파란색이라고 하고, 연두색도 파란색이라고 하고, 하늘색도 파란색이라고 하고, 그럼 내가 뭔 색을 드릴까요? 제가 딱, 제가 색깔을 말할게요. 노란색, 고동색, 하늘색, 빨간색, 연두색, 흰색, 녹색.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16번은 가로가 17.5, 세로가 9cm, 높이가 7cm입니다. 저 혼자 영상 찍으면서 맨날 웃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17번은 16번하고 똑같은 앤데 크기만 커요. 가로가 22.5, 높이 세로가 12, 높이가 7.5. 엄청 크죠? 22.5cm나 되니까요. 네. 이게 똑같은 무늬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가벼워요. 그리고 무겁지가 않아서 바이솔, 네. 모둠 다 좋습니다. 네. 자. 색깔은 옆에 것까지 7가지 색깔. 하늘색,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흰색, 녹색, 고동색. 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17번에 7,000원씩입니다. 자, 18번. 가성, 전에, 작년에 제가 이거를, 드려서 택배를 쐈어요. 근데 사각이라 좀 크고, 그러니까 택배 싸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두 박스 들어왔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팔고. 네, 제가 바이솔 화분하고 같이 판매했어요. 두 개 만 원씩. 한 개 5천 원입니다. 네. 가로가 19, 세로가 8.5, 높이가 7, 5천 원입니다. 거의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 정도. 네. 빨리 주문 안 하시면 이것도 없습니다. 자, 18번 가로가 19, 세로가 8.5, 높이가 7, 5천 원짜리입니다. 얘는 이렇게 크고 리토스 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리토스를 심어봐야 되겠어요. 저 씨파종이라고 리토스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모둠으로 해서 판매하게요. 이렇게 해서 심어서 네 판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은 좀 노리끄름한 색깔도 있고요. 조금씩 비틀어졌어요. 왜냐하면 국내부는 전부 다 조금씩 네 이게 살짝살짝씩 트임이 있어요. 조금 오그리지는 뭐지. 반듯반듯 안 합니다. 전부 이렇게 좀씩. 근데 그게 멋스럽지 않나요? 자, 가로 18번. 가로가 19. 자, 세로가 8.5. 높이가 7. 5천원짜리입니다. 자, 마지막 번입니다. 마지막 번은 대박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자, 가로가 18. 높이가 19.5. 4만원씩인데요. 네. 오, 무거워요. 얘는 목대에 있는 거 심어도 이쁠 것 같은데요. 모셔놔야 돼요. 이 화분이 제가 한 손으로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손이 좀 약하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 엄청. 근데 이뻐요. 이렇게 세 개 나란히 놓으면 네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밖에. 제가 안 드리려다가 판매되는 거 봐서 제가 드리려고 네 이걸 세 개만 드려봤어요. 자, 문고리 있고요. 문고리. 네, 색깔은 틀리죠?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자, 이렇게 아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네, 튼튼하게 생겼죠? 안에는 만들면서 좀 금틈이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흙이 들어가 보니까 뭐 깨지거나 그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네 두껍고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택배는 한 박스에 하나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는 못 할 것 같아요. 무거워서. 크기도 하지만은. 자, 19번 가로가 18, 높이가 19.5, 4만원입니다. 4만원씩입니다. 4만원씩 한 개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